현재 모 커뮤니티의 승리 술자리 영상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건 승리에게는 이런 개인의 사소한 술자리 하나마저도 기자들의 먹잇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. 한때는 빅뱅이라는 전설적인 그룹의 멤버이자 슈퍼스타였지만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좌초한 것이기에 현재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빅뱅의 팬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아직까지는 자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승리씨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아직도 차갑거든요. 그리고 승리씨와 동석하신 이분, 언론에는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이자 팟캐스트라고 났지만 이분 역시 빅뱅 팬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단지 팬심이었을 뿐일 테니 심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중해 주셨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이상 조혜지였습니다.